고추장 양념이 들어간 시금치 부추 링기니 김영숙 매실 된장 저는 사실 지금 국수를 먹을지 밥을 먹을지 둘 다 먹을지 고민 중이거든요. 국수를 그렇게 많이 안 삶았는데 반반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일단 이렇게 일단 남편 거 완성입니다. Taking very good care of it. Maybe. 진짜 할 것인데요. 오늘 점심은 홍콩 음식 픽업해왔어요. 새로 생긴 중국 음식점인데 홍콩 스타일의 그 도시락 이런 거 그리고 밀크티 이런 거 팔더라고요. 이건 남편 거고 일단은 이거 도시락을 두 개를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핸드 슬라이스 브레이스드 포크, 이거는 포크 찹 벤토 박스. 양이 어마어마해요. 후추를 조금 곁들여서 남편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여기 이사와서 처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오늘 나가봤는데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옮기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아, 사실 뭐 미국에서는 아직 뭐 정착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미국에서는 뭐 처음 간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주 극 내향인의 모습을 뿜뿜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앞만 보고 예배 끝나자마자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런 느낌으로 막 거의 뛰쳐나오다시피 앞만 보고 뛰쳐나왔어요. 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오랜만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일단은 아보카도 토스트 해 먹으려고 이거 냉동시켰던 씨앗빵 그리고 아보카도 토마토 그다음에 블루베리랑 블랙베리 이렇게 먹을 거예요. 아 그리고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도 하나 얹어서 먹을 겁니다. 내일 이렇게 새로 받았어요. 크롬 파우더 요즘에 유행하는 거라는데 한국에서 유행을 하는 건지 이미 유행이 끝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에서 요즘에 유행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계란후라이 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장을 먹을 수 있으려나? 저 다이어트 하면서 자주 배가 고프기는 한데 한 끼에 먹는 양이 많이 줄긴 줄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르고 대신 조금 이제 간식 같은 거 요거트 막 견과류 이런 거 중간에 챙겨 먹기는 하는데 위가 조금 많이 줄은 느낌이 뭔가 몸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먹고 남기더라도 남편은 다 먹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일단은 요거 하나 먹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일요일 점심인가? 점심 완성입니다. 트레이더조 장보고 왔습니다. 데리야끼 치킨 요거 집에 있는 거 다 먹어서 또 사왔고요. 요끼 무화과 나왔더라고요. 사왔습니다.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존맛탱. 그리고 잼 만들어도 맛있어요. 블루베리. 요새 베리가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큰 거. 요 브랜드 맛있어요. 이것도 사왔고. 그리고 블랙베리. 딸기도 먹으면 좋은데 딸기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얼마 안 남아서 또 두 개 사왔습니다. 한 번에 갈 때 이렇게 한 두 개씩 사면 또 잊어버리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귤 주스, 탠저린 주스. 요거트도 두 개 샀어요. 딸기 맛, 그 다음에 블루베리 맛 한 개씩 샀습니다. 파마산 치즈, 냉동 브로콜리, 훈제 연어. 훈제 연어 집에 사다 놓은 게 있기는 한데 그것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또 먹으려고 그냥 싸길래 샀어요. 요거는 처음 사보는 거. 이거는 무슨 고추장 양념이 들어간 야채 볶음이래요. 근데 vegetable stir fry인데 with zucchini spirals and 고추장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애호박 파스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남편은 긴가민가 하던데 그냥 처음 보는 거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다이어트 하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거든요. 이거 다 먹으면 full serving에 50이니까 200칼로리? 네, 이거 한 봉지 다 먹으면 2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 다짐육 사갖고 왔고요. 저는 원래 80% 리인에 지방 20%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85% lean, 15% fat 이거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트레이더조에서 처음 사보는 시리얼. 원래 트레이더조 시리얼 잘 안 먹기는 하는데 오늘은 딴 데 마트 갈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다 필요한 거 사버렸어요. 이거는 살짝 콤플레이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썬 당근. 이거 예전에 작년에 1.49불 그리고 뭐 1.79불 막 이렇게 오르더니 오늘 가니까 1.99불이더라고. 일반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쌉니다. 일반 마트는 2.49불? 2.79불?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사워도 브레드. 이것도 항상 냉동시켜 놓고 먹는데 딱 한 장 남았더라고요, 냉동실에. 그래서 오늘 간 김에 재고가 빵빵하길래 한 봉지 사왔고요. 옥수수 캔. 샐러드에 넣어 먹으려고. 아니면 볶음밥에 넣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바나나. 초록색 바나나 오늘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고르고 골라서 사온 초록색 바나나. 금방 익어가지고 내일이면 노란색 돼요. 이거는 미국식 스위프트 포레스 고구마. 이걸로 제가 요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없어가지고 오늘 가서 사왔고 왔고요. 그리고 아보카도 4개 들어있는 거 한 망짜리 사갖고 왔어요. 이거 한 이틀 정도 밖에 꺼내놨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조금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먹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그냥 말린 딸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시리얼에 이거 넣어서 먹으면 그냥 편하게 먹더라고요. 과일 씻고 자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 다 먹어도 120칼로리래요. 일단 뭐 한 봉지 다 먹진 않으니까. 아무튼 이거 또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시토 페퍼스 꽈리고추 오랜만에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울토마토 그레이프 토마토스. 그리고 이거 예전에 잘 먹었는데 좀 오랜만에 샀어요. 시금치 부추 링기니 면 맞나? 스피니치 온타이 맞습니다. 저 요즘에 이렇게 긴 오이 사먹는 거 살짝 빠져가지고 잘 사먹는데 네 이렇게 또 하나 사갖고 왔고요. 스윗 어니언스 한 망. 요 방목 계란 한 줄 사갖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봉지 베이비 스피니치 시금치 그리고 주키니
요거는 사모사스. 어? 이거는 지난번에 펌킨을 먹었는데 시즌이 끝나서 펌킨이 없나봐요. 남편이 고른 건데 치킨 티카 사모사스. 이거는 살짝 인도식 만두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치킨 티카 마살라 카레 맛인가봐요.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치킨 티카 마살라 냉장. 냉동 아니고 냉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사서 냉동을 시켜도 되거든요, 보관을 오래 하려면. 근데 냉동으로 된 건 또 다른 모양의 패키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이걸 드세요. 네, 그렇게 다 했고 저는 이걸 정리를 해놓고 이제 편집도 조금 하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조금 쉬면서 닥터 차정숙 어제 한 거 봐야 돼요. 저녁을 먹을 건데요, 오늘은 파스타가 메인이기는 한데 된장찌개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된장찌개를 먼저 한 냄비 끓여놓고 그리고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일단은 이거 표고버섯, 이거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표고버섯인데 좀 웃기게 생기긴 했어요. 일단은 육수를 낼 건데 육수는 그냥 코인 육수 쓰긴 할 건데 버섯 같이 넣어서 끓이는 거 좋아합니다. 육수 부자라서 집에 육수가 되게 많은데 요새는 이거 브링코에서 협찬해주신 한식육수 이거 계속 잘 먹고 있어요. 살짝 두툼하게 에너지 생일버섯 된장은 요거 매실된장, 김영습 매실된장 이거 먹을 거예요. 요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전에 이거 협찬받은 거거든요, 박스오블리스에서. 네, 그러고 나서 제 돈 재산으로 하나 더 시켰어요. 한 번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I reach through mysterious ceiling. 어, 색깔이 이제 좀 그럴듯하네요. 고추. 건더기가 뭔가 조금 부족해 보여서 주키니 더 잘라왔어요. 뭐 이제 콩나물 다 익고 주퀸이 다 익으면 여기다 마지막에 팽이버섯을 넣고 한번 팍 끓여서 완성입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완성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먹을 거긴 한데 저는 된장찌개도 먹을 거거든요. 꿈만 먹으려고요. 이렇게 조금 많은가 싶긴 한데 뭐 먹고 남기라고 하죠 뭐. 일단은 이렇게 남편을 주고 남은 거를 제가 먹겠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도 먹을 거예요. We're all in this, I stand alone. Show me where the ending goes. Honest.